매실이 아주 많이 열어서 매실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매실을 촬영해 보네요. 매실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아요. 매실에는 각종 유기산 성분이 있어서 구연산, 시트르산의 함량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해독 효과가 아주 좋아요. 피로부산 성분이 있어 독성 물질, 간과 신장에 도움을 준다네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매실이 효과가 있어요. 체질 개선에 도움이 돼요. 매실은 알카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에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유기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고, 고혈압, 심장병, 동맥 경화에도 치료 효과가 있어요. 배탈 나도 도움이 돼요. 더위 많이 먹고 올때 물에다가 이걸 타서 먹으면 아주 효과가 있다네요. 매실은 무조건 단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부작용도 있어요. 그냥 먹은 것은 좋지 않다네요. 덜 익은 매실에는 독성이 포함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은 것을 따서 해야 될것 같아요. 매실 껍질은 바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장아찌로 담가서 먹든지 그래야지 그냥 함부로 먹어서는 혹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매실이 많이 열어서 매실을 한번 구경시켜 줍니다. 매실이 상당히 커도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나무를 한번 봐봅니다. 천천히. 나무에가 매실이 아주 이쁘게 열려 있어요. 아주 매실이 탐스럽고 아주 고와요. 천천히 매실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매실이 5월 16일인데 아주 상당히 커요. 토실토실해요. 매실 효능과 구경. 그리고 이것은 알칼성 식품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해준다네요. 이것으로 매실 효능과 구경은 마칩니다.